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아유, 오늘도 퇴근이구만. 아, 오늘 정말 힘든 하루였어. 빨리 집에 가야지. 룰루랄랄라, 룰루랄랄라. 어! 이게 무슨 소리야? 어휴, 뭐 폭탄이나 떨어졌나? 사고로 다 났나? 어휴, 이게 무슨 소리지? 어? 뭐야? 우리 집 가는 길에 이렇게 거대한 게 있었나? 뭐 UFO같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이게 뭘까? 우리 집 앞에 이런 게 있을 리가 없을 텐데. 뭐 떨어지는 소리도 났고, UFO인가? 이거 뭐야? 외계인이 사는 건가? 뭐 하는 거지, 이거? 뭐지? 어휴, 뚝뚝뚝, 계세요? 계세요? 이게 뭐 하는 거지? 계세요? 계세요?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거?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들어가 볼까? 응? 뭐야? 지금 2017년이지? 그렇지, 그렇지. 지금 2017년이지. 타임머신? 타임머신? 타임머신이라고, 이게? 에이,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지. 이게 뭐야, 이게? 이 버튼을 내리면은 뭐, 가는 건가? 어디로, 미래로 가는 거야? 과거로 가는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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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아니, 과거로 온 건가, 내가 지금? 뭐야? 백악기 1억 3천 500만 년 전, 500만 년 전 이라면 공룡이 살 때잖아. 공룡이 사는 그런 곳이란 건가? 여기가 지금. 그럴 리 없어. 들어왔어. 공룡인가 봐. 아니야.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잉여맨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게 뭐냐면 가족사항은 아니고요. 자, 요즘에 모드 없이 뭐 만들기가 굉장히 유행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타임머신을 오늘 만들어봤는데요. 모드 없이 P로 네, 마인크래프트로 네, 타임머신을 만들어봤는데, 일단은 약간 타임머신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제가 이건 제가 지었습니다. 공중박스 같은 그런 느낌을 주었고요. 자, 이쪽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여기에 시계를 제가 걸어놨는데, 현재 지금 연도를 썼죠. 2017년이죠 저희가 지금. 그리고 이게 타임머신을 썼는데, 자, 이쪽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 디스펜서 안에 라이터가 있어요. 거기다 누르면은 바로 이쪽으로 오게 되는 거죠. 네, 이쪽으로 오게 되는 건데, 여기다가 날짜를 썼어요. 여기는 사실 지옥입니다. 지옥, 지옥이고, 이 공룡은 제가 모드를 넣어서 네, 그냥 다른 약간 과거로 돌아왔다는 느낌을 주고 싶어서 모드를 넣었고요. 자, 한번 여러분들도 저처럼 왜 안 돌아가지니? 이렇게 두었고요. 이렇게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네, 약간 이렇게 타임머신처럼 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저와 함께 처음부터 지어볼까요? 고고싱. 네, 이제 한번 여러분들 타임머신을 지어볼 건데요. 간단합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짓고 싶은 모양으로 한번 색깔이나 그거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흑요석을 준비해 줍니다. 지옥으로 갈 때랑 똑같은 모양으로 지어주시면 돼요. 네, 여러분들이 뭐 야생 서버나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는 지금 서버에다가 타임머신을 추가하면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 작은 생각 해보고요. 일단은 자, 이런 식으로 지어준 다음에 여기다 발사기로 안에다가 라이터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레버나 뭐 전기를 통할 수 있는 걸 놓아주면 되겠죠. 그냥 만들고 싶은 모양으로 이렇게 막 지어주세요. 네, 그리고
약간 타임머신 느낌을 더욱 주고 싶다면 아이템 액자에다가 해시계를 넣어주세요. 시계를. 자, 시계를 넣어주면은 약간 조금 더 타임머신 느낌을 줄 수 있겠죠? 자, 너 빨리빨리 한번 찍어볼게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지워주고요. 여기다 문을 설치해줍니다. 좋아요. 문 설치해주고요. 레버를 넣어주고 들어가서 타임머신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지옥문이 펼쳐지겠죠? 쑥 들어가주면 여러분들이 여기 지옥 배경을 이런 식으로 꾸며주기만 한다면 뭐 미래도 될 수 있고 뭐 과거도 될 수 있고 뭐 저처럼 공룡이 나올 수 있는 거겠죠?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모드 없이 간단하게 타임머신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떤지요? 자, 여러분들, 저는 잉여맨이었고요.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